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고향 사랑기부제가 연말정산의 한 방법으로 꼽힌 데다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들도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오페라 공연을 앞둔 광주 예술의 전당. 객석마다 황금색 명판이 반짝입니다. 광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면 이름을 새겨주는 답례 상품인데 1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VIP들의 좌석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니고 이러한 다른 취지라고 지금 제가 방금 듣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바람직하고 되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 시군구를 포함해 광주시는 13억 원, 전라남도는 100억 원의 기부금을 모으며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보다 성과를 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기부도 늘고 있는데 자치단체들은 세액 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막바지 모금전에 나섰습니다. 예, 10만 원 기부하시면 13만 원으로 돌려드리거든요. 특히 내년에는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자치단체 간 모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내년도에는 품목을 늘려서 재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고향사랑 기금으로 그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특수를 누린 답례품 공급업체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맛있는 나주배를 저렴한 가격에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주배 홍보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회에서도 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현재 4배인 2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